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만 하자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때려 부순 사건입니다. 정말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국의 문화를 때려 부순 나라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 문화가 없으니까. 아, 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문화대혁명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그때 당시에 때려부순 문화재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찾아보니까 웬만한 것들을 다 때려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좀 알아볼게요. 우선 공자의 묘 때려부셨고요, 요순시대 할 때 그 순임금의 무덤도 때려부셨습니다. 또 한자를 창시했다고 알려진 창인의 무덤도 부셨고요. 네, 이건 진짜 극히 일부분이고요. 문화대혁명 때 파괴된 문화재들은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5천년 동안 기록이 되었던 중국의 기록과 자료도 전부 다 없어져 버렸으니 역사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국에서는 독자적인 유교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유교 관련 기록물들을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독자적인 유교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장제스가 대만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중국의 주요 문화재를 가져갔기 망정이었지, 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면 인류의 주요 유산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중국의 주요 문화재들이 다수 보존될 수 있었겠죠. 악비의 묘라던가 공자의 묘도 잘 보존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가치는 매길 수 없습니다. 모든 문화재가 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중국은 문화재 자체가 없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문화재와 기록물이 다수 남았기에 역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직지심 채우질이 아닌 중국의 어떤 기록물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문화재만 때려부순 게 아닙니다. 중국의 문화 자체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극 있잖아요, 경극. 경극을 금지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경극들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겨우겨우 복구가 됐긴 했는데 이때 받은 피해가 상당했죠. 또 영화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중화계 영화란 대만 영화, 홍콩 영화입니다. 근데 중국의 훨씬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영화, 홍콩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대혁명 때 영화계를 다 때려부셔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이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을 잘 못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문화대혁명 때 아예 작정하고 탄압을 해버렸으니까요. 영상 제작 기술이 향상할 수가 없죠. 영화,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같은 것도 다 때려부셔서 중국의 문화는 사실상 이때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예술가가 탄압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문화대혁명이 없었다면 중국은 문화 강국이 되었을 겁니다. 동양에서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도 중국이었고요. 문화대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는 수많은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죠. 또 그만큼 내공도 충분했고요. 그렇기에 문화대혁명이 없었다면 중국은 엄청난 문화 강국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한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큰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고 있었겠죠. 이제 좀 정치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마오쩌둥의 실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화대혁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류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당내 다수파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수정주의가 득세함에 따라서 사회 경제가 온건한 발판을 밟게 됩니다. 무리한 중공업화 정책 같은 거 안 하고요, 농업과 경공업 비율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죠. 실제로 류샤오치가 집권한 1963년 때 10.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으로 실각할 때까지 계속 두 자릿수 경제성장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걸 봐서 중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정주의가 득세가 되면 외교도 바뀝니다. 중국의 60-70년대 외교는 고립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련과도 이념적으로 갈등을 빚고 미국과도 대만, 베트남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었죠. 근데 류샤오치가 집권하고 수정주의가 쭉 득세를 하게 되면 소련이든 미국이든 한계의 노선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중국이 개혁개방이 늦은 이유도 전부 다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집권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문화대혁명도 없고 마오쩌둥도 집권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개혁개방을 실제 역사보다 빨리 진행했을 것이고 외교 노선도 확실하게 하나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없는 중국은 동아시아 1류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력도 충분하고 소프트파워도 충분한 나라로 성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겠죠. 한국의 김치를 자기네 나라 거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차피 자신들의 문화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열등감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파워만 강력해도 그 나라의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소프트파워가 강력한 서유럽의 이미지처럼요. 그리고 이런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앞세워서 미국과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상 중국의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는 1970년대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음악, 영화, 연극, 회화 등 다양한 중국의 문화들이 대거 끊겨버렸죠.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문화를 다루는 소프트파워도 중요시입니다. 소프트파워만 확산만 시킨다면 그 나라를 우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이 아무리 강력해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적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문화 대혁명의 가장 큰 의의는 눈에 보이는 문화재나 유물이 파괴되었다기보다는 후세에 전달을 해야 할 지식이나 문화유산의 명맥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축구를 못하고 영화도 못 만들며 남의 문화를 훔쳐가려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세계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중국은 문화 강대국으로서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